그러쌤 이렇게 하면 뭐 몇 명인데 지금? 100명 들어왔니? 소리를 질러야 되구만. 몇 명이냐고요? 이름 불러줘, 이름. 이명준님, 김성철님, 안녕. 부산 해운대 이명준씨, 안녕하십니까? 자, 김성철씨. 아이, 댓글 그만 달고. 8시 맞나요? 지금 8시 안 됐나? 8시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쓱 들어오고. 자, 나는 뭔가? 그리고 그, 뭐야, 그거? 아, 슈퍼 뭐? 슈퍼 뭐, 있잖아, 그거. 슈퍼챗? 슈퍼챗. 우와, 슈퍼챗? 슈퍼챗 봐봐! 슈퍼챗 안, 안 된 사람 들어오신다! 돈을 요구하는 우리의 대만신. 잡아치자마치자! 앞머리 하시니 더 어려 보이세요. 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탈옥이네. 아, 내 얘기 아니야, 지금. 멜로디송, 안녕하세요. 나도 있는데. 나투뚜이, 안녕하세요. 망쭈, 안녕하세요. 이름 불러줘. 자, 하나씩 김이 기재됩니다. 우리가 우리 기대하지 마. 우리가 독수리 오형제야. 좀 있으면 두 명이 더 나타나. 나 지금 밥 먹고 이상한 게 들어왔어. 납치해 갖고 왔습니다. 오늘 오는 날이 아니란 말이야, 뽀블리! 스칼렛. 하이. 들어오자마자 호통. 스칼렛. 들어오자마자 호통. 크크. 자, 우리 1,000명 갑시다. 1,000명 못 가면. 삼성. 말했잖아, 두 번 다시 안 나와! 에보니 우드. 타롱이네. 오리진 여행자. 팬입니다, 눈꽃 마녀님. 내 팬 어디 갔냐고! 그레이스링.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요. 반갑지 않아요. 아, 우리 왜 내 팬 안 들어와? 왜 내 얼굴은 안 올렸구나? 인기가 없는 것 같아. 어? 저... 아니, 왜 없어? 멀쩡한데. 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지만, 이유엽 쌤 지금 부려먹어야 돼. 스칼렛, 내 팬 아닌가? 맞지? 들어오세요. 내 이름 빨리 쓰시고, I love you. 빨리 쭉 쓰세요. 하트 10개! 급하게 TV 소리 줄였어요. 잘했어. 역시 똑똑. 자, 슈퍼챗! 슈퍼챗이 10원 단으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주비. 역시 이만한.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야, 날 보고 와우 한 거지. 바이올렛, 태생이 4살 들어왔어요. 르릉뽀! 백설공주, 세라피, 지혜지. 내 팬 어디 갔냐고! 왜 내 팬이란 말이 없어, 지금? 버럭 유여쌤도 역시 버럭 멋지세요. 기분 나빠갖고 있기 싫어. 멋지대잖아. 미친 까시리! 너도 미쳤어. 나도 미치고 너도 미치고 한번 미쳐보자 오늘! 댓글 팍팍 달아! 미친 까시리! 눈의 꽃! 라따뚜이! 오늘 너무 추워요. 서련! 벌어! 저희 엄마 오늘 입원하시고 내일 수술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신령씨들, 우리 백설공주님의 어머니 수술 잘 되게 오늘 다 성수해서 지켜주세요. 아, 웃겨라. 호통 매력. 탈옥이네. 탈옥이네. 이쁩니다. 나비 부인, 이유엽 쌤 화이팅. 이제 팬 들어오네. 그래. 그렇지. 내가 왔단다. 완전 팬이네. 르릉뽀. 이름 멋있어. 이쁠 거야. 오늘 방송은 눈꽃 쌤님과 대만신들의 입담, 재담이 이어집니다. 누가 청순 가련형이야? 어딜 봐서. 나. 자, 얘기는 XX가 뭐야? 김성철 씨, 이유엽, 안녕하세요. 아, 아. 내가 네 친구니 이유엽이라고 하게. 성철아, 안녕. 이거 앞머리 가발이에요. 좋아, 좋아, 좋아. 우와, 이유엽 선생님, 좋아. 계속 떠들어. 아니,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가 봐요. 나 오늘 완전히 분노 갖고 왔어. 돈 들어왔다. 오복집 초코마님. 초코마님. 2천 감사합니다. 미친까지요. 역시, 역시 미친 걸 알아주시죠. 미쳤구나. 선생님 이제 60명이 여기 들어오셨는데 겨우 100도 아니고 저희가 두 분을 또 더 초대할 분들이 계시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또 눈꽃이 마당발이잖아요. 또 두 분의 선생님을 납치하느라 어깨가 힘들었습니다. 언제 납치했어요? 자기들이 오겠다고 사정한 거야! 납치한 건 사실이다. 너 오늘 사양을
샌드 얼마나 먹었대? 빨리 오세요! 아, 샌드 들어오세요! 우리 샌드! 따다다다 붙어. 붙어. 여기 있어요. 와, 안 보이는 사람 누구야? 조금 더 붙어보세요. 내가 아, 이렇게 있으면 돼. 아니, 이리로 와야지. 아니, 유혁쌤 조금 더 나는 오는데. 보여, 여기는 보여. 보여. 자. 근데 한 명이 언니, 안 보이는데? 언니. 역시. 여기 봐. 우리 금머리 남쌤이 안 보여! 보여? 뭐해? 슬픈가봐. 요렇게, 요렇게 앞으로. 여기는 수찬 컨셉. 붙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촬영하다가 그냥 왔어요. 요 옷이 이렇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대만신 이유혁! 눈꽃마녀! 글문도사! 새별만신입니다. 독수리 사형제! 자, 오, 눈꽃, 눈의 꽃은 글문도사님, 고지영씨, 장정현씨, 안녕하십니까? 타령이 내 얼굴이 제일 작아! 꾸글링님 안녕하세요. 자기가 맨 뒤로 이렇게 내가 제일 작아! 제일 작대, 이유였어요. 아, 진짜 이렇게 네 명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거지. 사실은 우리 오늘 잠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모임하면서 짜장면 먹으면서 제가 또 이걸 해서 묶어갖고 그냥 납치를 했지. 4대 천하! 아, 게임 끝났다. 우리 4대 천하냐. 4대 천하! 4대 천하! 호실호실 군이! 네네. 세상에 소갈비 사준다고 거짓말해갖고 소갈비 먹으러 왔더니만 짜장면 하나씩 사주고 여기까지 끌어들어갖고 와. 해블리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랬나요? 그렇죠. 보영, 문보영 이름 불러주세요. 스칼렛님 안녕하세요. 서덕철도 해줘야지. 그러면 우리 아 이규혁 쌤 옆으로 좀 가다. 눈이꽃 눈이꽃.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다른 선생님. 왜 그랬어? 눈이꽃. 어? 잠깐만. 눈이꽃 눈이꽃. 이거 눈꽃? 혹시? 비키자 우리 뭘 아무래도 칼침 맞을 것 같아. 자기 팬들이 들어와서 지금 나를 뭐라는 거 아니야 혹시? 빨리 와 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잘 보이네. 그렇지 보이네. 그렇지. 여러분 우리 네 명이 모이기 아주 힘듭니다. 벌써 자기네 임신생 재물 복 있나요? 잘 낚으셨네. 망주 내가 오늘 짜장면 삼선 짜장에 불짬뽕 예 요리를 몇 개를 하면서 납치는 거야. 출연료 없이 잘 낚였어요. 자 너무나 왜 100명이 안 넘어가는 거야? 100명이 안 넘었어? 이현희님 안녕하세요. 오 100명 넘었어요 지금. 빨리 이쌤 버럭 대주세요. 영광하신데 끼도 넘친데 뿌블리가 블리야 안녕. 어머 왜 또 다 속옷인데? 내가 봤을 때 그게 다 아주 이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 여기 많이 보셨던 분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박민옥 씨, 바이올렛, 이토실, 토실 궁디, 유미, 백설공주 안녕하십니까? 눈 좋다. 어떻게 살고? 쌤 쌤얼을 어떻게 알아? 응? 백설공주님 저희 집에 전 보러 왔다 갔나 보다. 쌩얼이 훨씬 미남이에요. 나도 쌩얼이 좋아. 이유혁 선생님이야. 이제. 와 제대로다. 이똥님 테마 왕 분들이시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팬이네. 자 테마 우리 또 이유혁 쌤의 엔딩. 글문도사님 얼굴 다 그러시네요. 글문도사님 얼굴 안 작아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나쁜 놈 잡는 사람. 불문도사님의 묻자여가 못하란 거야. 네네. 너무 옛날 묻자요. 분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아니야 있어. 닉네임들이 있어. 그래? 진짜야? 해서연님. 탤런트다 김희도 있다. 아 감사합니다. 나쁜 놈 잡는 사람이래. 싱가포르에서 본대. 싱가포르에요? 어벤져스. 오늘 시대의 대만신 컨셉인가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싱가폴 보지 마세요. 빨간머리 행동뼈꺼 뮤지션 오늘 시대의 대만신 컨셉인가요? 네. 테마사 컨셉이에요. 오늘 시대의 대만신 저희 시즌 3 찍는 날이어서 저희들 다 모였다가 우리 또 선생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오늘 타이틀 촬영을 했죠. 타이틀 촬영. 티저 영상 찍었어요. 네. 이쁜 척 하기 힘들었다. 아유. 진짜 미치겠네. 이쁜 쌤 얼굴 작해. 아. 응?
응? 아니 굶은 언니가 뒤로 가 있어. 아, 굶은 봐봐. 굶은 쌤이 얼굴이 작다잖아. 아니야 나 작어 실물로는. 자 내가 말해줄게요. 여기서 제일 얼굴 큰 사람이 우리 남 쌤. 네. 그리고 두 번째 큰 사람이 굶은 쌤. 네. 세 번째는 감사해요. 남 쌤. 나는 네. 얼굴이 큰 순위로 말할 수가 없어. 원래 작아. 늘 있었던 일이잖아. 그러지 마! 키에서 선생님 고마워요. 남현우 선생님이 키 순서로 얘기해서. 어, 이게 키 순서야. 키 순서로 말할 것 같은데. 남현우가 키가 제일 크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저는 세 번째요. 네 번째 누구예요? 아, 말하는 줄 알아요. 나는 소희님 안녕하세요. 아, 적당해. 오늘 연예인 이름이 이렇게 많아? 심은하. 심은하 씨 안녕하세요. 김소희 씨, 김신. 김신이 공유 도깨비의 본명? 찬혜가 도깨비군요. 이윤서 오늘 배짱이 드디어 천명 가나요? 미리 강원했고 그랬다. 넷이 나온다고. 그럼 천명 우리 천명 그냥 가지. 남현우 쌤 팬이다. 김초희님 감사합니다. 남현우 쌤 너무 멋져요. 별거님 안녕하세요. 나도 멋지다니까. 옆 선생님. 옆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나무 쌤. 네네네. 너무 멋지대. 오, 나무 쌤 인기 많네. 내가 뒤로 가는 게 아니야. 자리가 없어 뒤로 가는 거야. 힘들었어. 열받았다니까. 아니, 여러분, 내가 웃긴 얘기 해줄게. 오늘 티저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컨셉이 중전마마고 글문 쌤도 중전마마 대련복을 입은 거야. 근데 한결같이 양쪽에 딸랑 두 명 있는 남성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예, 나한테 제니, 고마워요. 사약을 다 먹인 거 아시죠? 저 진짜 사약 먹고 천명 갈 것 같아요. 남쌤 신동 같아요. 신동 같아요. 오마이갓 또 시작됐구나. 아, 신동 우리 집 밑에 살아요. 6층에 살아요. 눈꽃쌤 최고입니다. 정민언니 감사합니다. 정민아 니가 최고다. 장정현은 이유혁쌤이 최고인디? 엽쌤 엽쌤 알고 있어. 실투쟁이 다른 사진 봤을 때도 너무 잘 보여. 어, 감사합니다. 진짜? 이현님 감사해요. 현우쌤. 유현쌤 말투가 노벽한대. 노벽? 로봇. 아. 말투가 로봇. 이현쌤, 이현쌤 좋아해. 남현우쌤 보니 마음 바뀌려 그래요. 윤선아. 윤선아. 너 그런 거 아니다. 어, 그런 거 아니다. 뒤끝 장렬한다. 죽었어, 이씨. 전부로 와. 평상시에도 말투가 그렇대. 나 원래 이래요. 꽉 찬 화면, 100명 가수자, 저 두 분 다 상담한 적 있어요. 마녀쌤, 굶은쌤. 오~, 오, 영웅이? 영웅이 나한테 전 봤어? 우와, 오늘 만신님들 장난 아니네요. 김성철 씨가 굶은쌤 가운데로 오래. 아, 그러네. 야, 성철아, 아, 정말 내가 가운데 있는데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안 돼, 일단 나 때문에 네. 도망가야 돼. 무슨 아냠들이 안 되냐는 거야? 가운데 있어 도망을 못 가. 안 돼, 안 돼. 도망 절대 못 가.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와주세요. 그대 별별, 눈꽃쌤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카리시마보다 눈꽃이 직설명신 팬이래. 저는 아, 내가 카리시마가 있구나. 좀 오, 예. 일본에서 잘 보고 있대요. 아유, 일본에서 잘 보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아까 네. 시드니, 호주, 네. 싱가포르, 네. 일본 다 나왔습니다. 눈의 꽃이 이유혁 쌤하고 말투가 비슷하대. 쌤 좀 봐주세요. 쌤 아, 오늘 게스트 미나 씨. 아 신종성님 하트. 오늘 대만신에서 가수. 미나 씨. 아 미나 씨 나온 우영문화 애들이 모였네. 자, 미나 씨는 전혀 없습니다. 안 붙여줍니다. 뭐야? 미나. 초희 씨도 초희 씨도 일본이래. 아 김초희 씨 일본이야. 네 심은아 씨도. 와 대박. 네. 왜 이렇게 입으시고? 누룽보는 옛날 고객 옛날 저기야 여기 찐팬이야. 누구? 누룽보. 아 그래? 계속 어른 언제 망주도. 끼뽀가 뭐야? 큐뽀가 태민 씨 어서 오세요. 아 신종호구나. 김선희 씨는 부산이고. 부산이고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해외로도 선생님들 코로나 때문에 안 출장 가시나요? 아유 코로나 때 못 가고 있습니다. 아니 출장을 부르면 우리 얼마짜리인지 알고 불러야지. 나 그냥 불러줘 공짜야. 나 안 받아. 잠깐만, 이유혁 선생님은 어쩌요? 그럼 누가 멋지다는 얘기가 나 말고
그럼 한남동 신당에 여름에 산책하면서 사람들이 새록새록 아 여름에 왔구나. 네, 그럼요. 누룩보씨 기억해주고 있죠. 감사해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죠. 네, 박상남 씨도 저 나오신 분이고 별별 씨도 나오시는 분이고 여기. 자 지금부터 질문 들어갑니다. 네. 자 가까이 있는 글문 쌤. 네. 이 시대의 만신을 출연한 날 이후로 뭐 생활의 변화가 있었어? 시대의 대만신 나가고 생활의 변화는 이유엽 쌤 재밌네. 현빈보다 잘생겼다. 그거 이거 나가는 거야? 어. 야. 좀 봐야지. 현빈보다 잘생겼다. 그래서 어서 오세요. 어떻게 바뀌었어? 시대의 대만신 나가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좀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서 마스크 아니면 바깥에를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럼 됐죠? 이유혁 쌤 너무 웃겨요. 와우 기억력도 열상도리요. 네. 문 밖에서 5만 원 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현우 쌤 샛별 마시는 우리 남쌤이 시대 마시는 네, 아유, 바뀐 반갑습니다. 거 식당 가도 알아보시는 진짜? 진짜로 주는 분이 계시더라고. 팬이었나 보다. 그럴 때는 아유 최민경 씨 연예인 된 것도 아니고 기분이 묘하더라고. 좋죠. 행복하다. 아무래도 이마트 가도 저기 뭐야 옷 사는 데서 알아보고 진짜? 그다음에 사회 한 명 더 주지? 고지영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고지영 씨도 원래 팬이야. 저분은 기억나. 기억나. 근데 돈 쏜 걸 기억하네. 별상 도련님. 5만 원 쏜 걸 기억하고 인사를 합니다. 조사님 마스크 쓰면 또 미인이세요. 오 그걸 기억해? 자 저 질문 있어요. 만신님들 신령님들끼리 잘 지내시는 거죠? 못 지내! 재능님 감사합니다. 우리 네 명 다 신령님들 친하세요. 같은 대학교에 천신대학이라고 같은 대학교에 같은 도술 테마과를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달의 힘을 받는 달의 힘을 받는 신을 모시고 계신가요? 있죠. 그것의 닉네임이 눈꽃 마녀고 원 이름은 천상계에 있는 신이라 있습니다. 이 조합 대박이래잖아요. 아들 바라기 선물 드리고 싶다. 선물 드리고 싶다. 선물 주세요. 돈으로 주세요.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눈꽃 선생님 가발인가요? 네, 앞머리 가발이에요. 앞머리 색깔 좀 틀리죠? 희승이님이 남윤호 쌤 덕분에 새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나 지금 이거 보니까 테마과 남윤호 쌤은 제다롱들도 아이들급입니다. 대장님 씨 감사해요. 아이들급인데, 초이는 별상이 신도 같아 아무래도 그래? 수상해요. 고지영도 아니 이우엽 쌤 막내 같으세요. 제일 연기 같은 연기 같은 얘기지. 그치요. 테마가 우와. 예. 월간 마녀 달 맞아요. 저 월간 마녀 달이에요. 영상인데 기에 눌렸대 우리한테. 저분이 뭐야? 저분이 영상인데 우리들한테 눌린다잖아. 아 그래. 쌤들 신들도 서열 싸움이 장난 아니다는 말. 남현우 쌤 이상형은 눈꽃 마녀 쌤이고 눈꽃 마녀 쌤 이상형은 남현우 쌤이에요. 우리는 둘이 케미가 잘 맞는다 그래서 결혼한다 그러면 이틀로 쫑났습니다. 2주 지났어요. 2주. 2주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쌤지네. 피부 너무 좋대. 어디 피부과? 피부과 안 다니는데. 근데 뭐 줄기세포 연락에 발라. 줄기세포 연락에 들켰어. 화장품은 좋은 거 바르세요. 이 사람들이 뭘 하나 공유해주면 안 된다니까 이래서. 아니 나도 좋아서 해야지. 이혁 선생님 멋있어요. 완전 멋쟁이 배우 같아요. 감사합니다. 유진님 안녕하세요. 사람 볼 줄 아네. 나 지금 가만히 보니까 웃긴 게 뭔지 알아? 다 자기네 얘기 나온 사람 이름만 저 네 명이 이러면 아는 척해. 강민씨 안녕하세요. 원래 고객이신 것 같아 이분은. 눈썹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네. 저는 갈매기 눈썹. 윤정수 네, 안녕하세요. 여자 기호 다듬어, 다듬어. 문신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지? 아, 영미씨도 저 좀 봐주세요. 네. 오늘 200명이 안 넘어가네. 지금이 남현우 선생님. 테마 받은 사례자인데 진짜 선생님 덕분에 술도 진짜. 네네네. 오랜만에. 유진님 안녕하세요. 유진이. 반갑습니다. 꿀캠이래 우리 둘이. 오, 남윤호 쌤 이틀 살고 해야겠다. 진보라님 글무도사 유튜브 보고 계시다네. 감사합니다. 최진희 씨. 아유, 자기 필요한 거만 읽는 거지? 박민호 씨. 아니야, 다들이라고 나왔어. 다들.
다들 금은도사님 제일 예뻐요. 와. 오. 잠깐. 나 이제 미모가 썩은 거야. 나 이제 언니한테 밀린 거야. 안 그래. 지상 최고의 미남 미녀분. 와우. 오. 우리가 화면발을 좀 밖에 봤나 봐. 신기하다. 올 빨간 다람쥐 오늘 우리. 자기들 화면발이고 나 원래 실물이 훨씬 나요. 죄송해요. 오색을 못 찍고 왔어요. 이유엽 쌤 증상을. 고개 안 사줘서 그래. 노리고. 아유 김현우 씨 감사합니다. 맞나요? 중국 사람이래 또. 오. 선생님도 관상이 좋다. 중국에서 먹혀요. 우리 중국도 갔다 와야 되겠네 우리. 지금 이유엽 쌤만 눈이 나쁘셔서. 나는 너무 빨라갖고. 남현우 선생님이 어렸을 때 꿈은 뭔가요? 저요? 저 선생님.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무슨 선생님? 행복해요. 어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떤 선생님? 지금 선생님 되셨잖아요. 선생님. 무당 선생 말고 실과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그런 거는 없었고 그냥 선생님 되고 싶었다. 여고 선생님. 선생님 다른 분들은 꿈이 뭐였어요 원래? 저는 작가. 작가, 시인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언니가 글문이구나. 나는 원래 글 쓰는 거 좋아하거든. 그러면 남녀 선생님. 저는 의사였어요. 그 의과 공부는 어느 정도 했어요. 이유엽 선생님. 난 배우였어요. 내가 어울릴 것 같아. 진짜. 진짜. 멋진 사자 같대. 아니 그 사자 말고 저승사자 이렇게 강림도동 도동 발음 안 돼. 수민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순이 교사 딱이래. 순이. 교사가 딱이래 진짜. 선생님들 영감 짱이십니다. 만나요. 수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선남 선녀래 우리. 아 노인네들이야 무슨 선남 선녀야. 제니리 씨가 나만 빼고 예전에는 무속에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친해진 것 같아서 좋다고. 윤민주 씨 좋은 말 써주셨어. 기공 썼을 때 진짜 뭐지. 역시 반. 그 선생님들이 이제 대만신들의 인기에 이제 누리고 계신데 악플들도 있어요. 네. 너무 많지. 너무 상처 받으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들. 어떤 게 좀 상처 받았던 댓글. 상처받았던 댓글? 이 대만신 뭐 누가 어떤 손님이 와서 얘기해주더라고. 밥을 못 먹고 점사를 보고 있는데 저 잠깐만 식사 좀 하고 갈게요. 밥 먹고 점사 받는데 자기한테 사과도 안 하고 뭐 미안하다 고맙다 말도 안 하고 점사를 받다고 댓글을 남겼어? 댓글은 댓글을 올렸다라고 뭐 카페에다 올렸다더라고. 너무했다. 우리도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이런 것 좀 두비두바님 감사해요. 네, 우리 시대 대만신 조금 뜨다 보니까 떴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뜨다 보니까 타 방송사에서 우리한테 악플 보내는 게 너무 많은데 사실 맞아. 우리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저희들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저희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게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방송에 나와서 인기를 끌은 만큼 돈을 갈코리로 긁으면서 너의 개인적인 부를 창출하지 않느냐. 근데 그런 거는 사실과는 다르고 저희는 실제로 퇴마를 해주고 여러 인생을 살리는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색안경 끼고 보지는 마시고 또 다른 여러 제자분들도 그것이 들어오며 나오셔서 네 맞아요 증명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얼마든지 기회를 드리니까 저희가 뭐 여기 나올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굉장히 저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1도 가르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 테마할 때도 맞아요. 가져가서 진심을 담아서 또 하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그 사람들 테마하고 또 사후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 구석대기에 있지 말래 힘들게 지내는데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좀 그래. 맞아. 이유엽 선생님은 좀 어떤 소원 기억이 남으세요? 네. 오. 분노조절 장애에는 뭐 신경도 안 쓰고 싫어할 거면 싫어해. 자기들 마음대로 뭐라고 해도 괜찮고 악플 아예 뭐 짜증나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근데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이 악플 다는 것보다
예, 무속인들 그렇죠. 무당한테 그렇죠, 그렇죠. 시기지도 하고 앞에 다니기 많으니까 이거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악플이 달렸습니다 뭐 어떤 무당들이 무당을 깝니다 말하기도 창피해요. 맞아. 예,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솔직히 자기 자리에서 알아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솔직히 뭐 우리를 이렇게 막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끼리의 어떤 그런 게 더 많으니까 어쩔 때는 좀 마음이 너무 아파. 그죠? 그치. 거기다 눈에 꼽히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네 분의 쌤들은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의 등불이인 거는 앞으로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이윤선님, 이윤엽 쌤은 악플 다는 사람들 벽에 다 적어 놓을 듯. 여러분은 또 맞아요. 머리 속에 있어요. 머리 속에. 아니야. 이윤엽 쌤이 적어 놓으면 글문 쌤이랑 나랑 남 쌤이랑 가끔씩 가서 바늘 꽂고 뭐 화살 몇 번 쏘고 와. 정미생, 글문 두사님, 갑. 장님 늘 아, 네, 감사합니다. 정미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 갑장들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뭐야, 망고야? 크크크크 리온. 흐흐흐흐. 염색된 게 아니고 앞에 가발도 또. 우리 눈이꽃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눈꽃 만졌으면 대단하신 거 내가 인정해드리고 대가리가 아주 단단하십니다. 대단하신 목이 메요. 물 드세요. 항상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시니 힘내세요. 나물쌤 나가 한 번만 해주세요. 나가 한 번. 나가 요정. 나가를 또 여기서 또 하는구나. 나가 한번 시작해봐 다들. 나가! 나가! 들어오세요 여러분. 얼른 들어오세요. 그러면 선생님 나가 한번 해보시죠. 나가! 내가 원주 나가 해볼게. 나가! 아 대박이다 진짜. 독살 맞다. 독살 맞다. 너무 매력적이래. 구귀미는. 천명한 눈을 꼽는 단단한 등대 같은 존재네요. 저는 아직 무섭기도 하고 부산이시래요. 근데 우리가 다 서울에 있어서 섭섭하대. 우리 부산에다 신당 하나 내야 되는 거야? 군정? 손님 감사해요. 아 자기 얘기하냐? 속보야 진짜. 공식 속보도 원래 들어오시는 분이신데. 아 맞아. 맞아. CM도 맞아. 어. 예. 맞아. 네네. 안 칼지셔라. 김정희 씨. 진짜 나가겠대. 큰일 났대. 아우 안 되죠. 내일부터 눈꽃쌤은 못 볼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택배를 하나 보냈거든요. 아 맞다. 택배가 뭔지 아세요? 사약을 택배로 보내는 컨셉이 왕자 아니 저기 임금님이었어. 오늘 티저 영상에 이윤혁 쌤이. 근데 남현우 쌤은 세자의 느낌으로 임혜영님이 선생님마다 각자 개성이 있어 좋고 재밌어요. 맞아요. 임혜영 씨 안녕. 정예영 마녀 쌤 귀 안 아프세요? 이윤혁 쌤 에너지가 저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아서 좋대. 역시 버럭 유역장. 야, 안 나갈 거예요. 럭키나 안 나가지마. 댓글 점수 한번 쏠까요? 네. 네. 그럼 오케이 말이야. 100명 더 넣을 거야. 아, 그래. 자, 여러분 깜짝 댓글 점사. 자, 돌발 점사입니다. 생년월일 쫙 올려 주세요. 가자. 번갈아 가면서 한 분씩 봐 주세요. 야, 번갈아. 여기서 이러고 나 나간다. 아, 이것도 그렇부터 해. 아, 우리는 했잖아. 아, 해. 남세. 왜 남매 한국에서인데 뭔 돈이야? 자, 여기서 샛별이가 해야지. 어허. 오늘 게스트. 오늘 마. 오늘 게스트 신동님. 아닌가요? 누가? 여기 댓글이 달렸어. 빨리 착한 척해. 자, 하나씩 담양 와플님이. 남현우 선생님. 남현우 선생님 빨리 하세요. 34세 남빈님 34세 87년 5월 23일 음력 토끼띠 현재 해외 거주 중인데 내년에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언제쯤 신청해 보는 게 좋을까요? 34살이 무슨 기예요? 34살 아, 토끼띠 87년 아 내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년 하반기쯤. 네. 아시겠죠? 남빈님 하반기. 내년 하반기에 영주권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글문쌤이
자, 음력 80년 11월 15일 신유생 40살 유씨 21년도 2월에 필기합격을 꼭 면접 합격 최종 합격하고 연수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합격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내년 2021년에는 합격할 수가 있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화면이 와요. 화면 바꿔주세요. 띄워주시면 바로 돼요. 김초희 씨, 아 김초희 씨는 저쪽인데 김초희 씨 뭐 몇 년생 뭐 오늘 애나 5천 원 자 한 달 기다렸으니 오늘은 꼭 점사 당첨되세요. 79년생. 72살. 42살이면은 네, 김희생. 근데 뭐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 질문 없이 그냥 나 언제 점사 안 돼요? 아 김희생 양띠 김초한 초희님. 본인은 올해 경자년이 힘들었지만 내년 수전에 43살에는 운이 열리면 그건 좋아. 하지만 구설 시비가 있고 낙상 사고수가 있고요. 서류 문서가 뜨기 때문에 라이센스나 어떤 계약서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익적인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은 이동수가 떴어. 그러니까 마음의 환란이 있고 당신은 신의 가물이 있는 사람이야. 알았지? 자, 박재우 씨 86년 35살 병인생. 박재우 씨 86년이나 35시고 안 보여. 5월 29일 사시생 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서신 받으러 왔는데 신 받아야 하나요? 야, 신은 무슨 개뿔이나 신이냐.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 네가 고집머리 세 보이고 승깔머리 들어 보이고 눈이 싹 빠지고 없어 보이니까 본인한테 승깔 딱딱 있어 보이고 무당처럼 약간 보이는 그 얼굴형일 것 같아. 무당처럼 얼굴 보이는 형이다 보니까 무당들이 신기 있다 신받아 할 수 있는데 본인 신받아 갖고 될 수가 없어. 본인 그 승진 머리에 뒤집어 엎을 것 같아. 그러면 신 안 받는 게 낫겠죠? 신기가 있든 없든 세든 안 세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당신 승진 머리에 신받아서 생활 못해요. 자, 62년 59살 이민생. 이민생? 62년 이민생? 네. 2월 24일 오후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초급청 가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언제? 오늘요? 하경애님 내년에 신축년에 하는 거면은 3-4월 넘어서서 어차피 하려고 마음먹은 거니까는 말려도 하실 것 같고 이왕이면 음력 3-4월 넘어가면서 그렇지. 오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글모쌤이 올라가는 거 중에 이름 하나 찍어주시면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무거나 해요. 진미해. 아 이유 자 아무거나 올려주세요. 자, 1984년 2월 17일 김민지님 37살 갑자생인데 언제 결혼하고 현재 할까요? 자, 결혼은 35살부터 들어와서 있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신 거고요. 이미 일찍 결혼하셨으면은 한 번 더 가셔야 되는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안 하신 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2021년에는 38살인데 내년에는 결혼 수가 들읍니다. 네, 본인이 눈만 조금 내리면은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쁜 척 하지 마. 아, 김초희 씨, 마녀세 완전히 온 거 너무 감사합니다. 서현 씨, 5,000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자. 1,000원만 더 써! 이혜원 82년. 39살 임수세. 39살. 당신은 9수를 넘기면서 당연히 사건 사고가 생겨.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해주셔야 그분이 알아. 이혜원 씨 82년 7월 19일 임술생 여자고 18년도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고 후유증으로 소송 중이야. 내년에 승소할까요? 자 38, 8이 당신의 고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류가 잡을 수 있다는 건 진단서 어떠한 결과론이 나오는 한 해가 내년이 될 거고 40에 그렇게 내년 수전에 오면서 7월생이기 때문에 인생에 청파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한 번에 완방이 안 되는 사주야.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손 리터치가 들어가지만 결과로는 된다고. 이 몸수 사나운 거는 내 몸에 흉이 남아야 명을 이어가. 당신의 수를 보면
단명이야. 근데 그게 몸에 후유증을 조금 안고 가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내년은 당신한테 행운입니다. 자, 루치오. 86년, 35살. 유업생? 네네. 남자만 들어와. 자, 86년 1월 5일생, 저녁 6시 25분. 고성 20입니다. 루초가 20구나. 늦게 30대부터 미술을 시작하고 화가의 일을 걷고 있는데 적성과 잘 맞게 걷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 해주고,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 때려칠래? 자, 나이가 지금 35. 맞죠? 네, 35. 네, 맞아요. 멍띠. 맞아요. 예술과 쪽 걷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떤 화가의 길을 걷고 있다. 근데 솔직히 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예술과 사실 맞는데 어떤 디자인 쪽이 더 맞지. 본인 같은 경우 그림이나 열심히 앉아서 그리고 뭐 전시회를 해갖고 어떤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대성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또라이 성격이 있으니까 또라이답게 사실화 같은 것보다도 약간 추상적인 미술을 하시는 게 본인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내가 감히 얘기를 드릴게요. 네. 저는 거꾸로 이겹쌤 먼저 갈게요. 아씨야. 이똥 만원. 어똥 만원 감사합니다. 93년 28살 개유생. 그럼 28살인데 저번 달 조상풀이 해드렸는데 다들 잘 지내시겠죠? 자. 일단 한 가지 본인이 생각하세요. 조상풀이 해드렸다. 자, 그거 해드린 다음에 본인이 마음이 편하면 다들 잘 지금 지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왜 조상풀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이 이 어린 나이에 조상풀이 해드렸다는 자체가 이쁘네요. 기특하다. 일단 이쁘네요. 그 이쁜 마음 때문에 조상님들 복을 주겠지. 좋으실 것 같아. 맞아 맞아. 이쁠 것 같아. 아유.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자, 보기덕이 TV님 5,000원 감사드리고 내년 7월 결혼할 예정인데 금전적인 문제 없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큰 집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인데 92년. 92년이면 29이잖아. 지금 본인은 9세에 결혼을 하는 게 이제 이미 얘기가 됐고 내년에 7월에 결혼을 하는데 내년 수전은 조금 좋아져. 그리고 이제 서른이 되면서 운이 조금 열리고 나는 당신이 32, 36 이때가 결혼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예상보다 일찍하지만 30대에 하니까 괜찮고 큰 집에 손을 벌려도 생각한 것만큼의 돈이 완벽하게 나오진 않는다. 하지만은 60%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느낌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은 신축년은 당신한테 행운입니다. 92년생이 좋아요. 가자. 가자. 자, 네. 저 차례인가요? 네. 자, 80년 11월 15일 69요. 20년도에 법원직에 떨어져서 21년도에 연수원까지 다 합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과목을 더 해야 될까요? 자, 41살이신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지금 조금 부족한 몸이 보입니다. 왜냐면은 앞에서는 늘 열심히 하는데 뒤에 가면은 뒷심이 없고 용의 머리처럼 용 머리는 있지만 꼬랑지가 달라붙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셔야지만 되지 어느 한 부분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이라도 더 해야 될까요? 하지만은 저는 어느 과목을 떠나서 우리 유시고 씨가 좀 더 충실하게 해야지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뭐라면은 계획은 산만하게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마음은 늘 풍선처럼 하고 싶지만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좀 하세요. 자, 비글님 99년 비글님 22살. 반갑습니다. 5,000원 고맙습니다. 99년 음력이 2월 8일 토끼띠 22살 영월신시 남자입니다. 물리치료과를 다니고 있는데 노래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너무 힘드시죠? 그러게, 22살인데 엄청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2월 8일이라고 하면은 사주에 도화는 들어있어서 끼는 있다고 보는데 그 과연 내 꿈을 현실화를 시킬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취미 생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시키면 해서 돈을 금전적으로 벌어가면서 내 꿈을 현실적으로 현실을 만드는 거는 비글진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는 취미생활로 음악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조금 노래로는 좀 힘들다. 그렇지, 노래로는 좀 힘들다. 첫거리가 노래로는 힘들다. 그러니까는 비글님 힘내시고요. 여기서 다시 오니까 또 하세요. 그다음님 많은 고맙습니다. 네네네. 48 11월 27일 여자입니다. 토지 전문 부동산에 취업했어요. 앞으로 잘 될지 궁금합니다. 73년생이에요. 48살. 개축생. 3세예요. 한 2, 3년은 고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 나가는 삼재라고 나가는 삼재인데 내년에 9시에 나가는 삼재라서 조금 인간의 구설, 내가 뜻하지 않게 남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금 일이 풀리기 힘들 것 같은 운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년에는 어찌됐든 간에 말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고 사람 너무 믿지 마시고 그렇게 넘으면 그래도 큰 탈은 없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는 조금 길게 넉넉히 길게 잡고 움직였으면 해요. 자, 김지혜님 몇 살인지도 안 나오시네요. 2월 18일인 것만 나오지? 네. 아 그러네. 몇 년생이었네. 요 꿈에 대해서 그러면 꿈의 몽이야 꿈의 몽. 아 그래요? 빨간 명주실로 만든 거라면서 방울 달린 매듭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애굽맞이를 해야 하는 건데 좋은 꿈일까요? 이런 꿈은 사실은 좋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방울 달린 뭐 매듭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좋지 않은 애굽이 지금 있다는 거니까 붙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날에 우리 집 어항에서 빨강 파랑 녹색 물고기 어항 밖으로 나가서 다시 넣는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은 우리 집에 있는 재물이 바깥으로 나갔다가 많이 사라지는 꿈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들어오는 거는 조금 이제 그 큰 액수가 사라지는 것보다는 작은 액수가 사라지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꿈은 아니고요. 뭐든지 집 밖으로 나가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는 금전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재물 같은 걸 뜻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튀겨나갔다는 거는 손실이 조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최영 씨. 여자 91년 양띠 서른에 9월 18일생이야. 자, 금전의 복, 식복 이런 거는 있는데 본인이 신의 가물이 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의 단점이 뭔지 알아? 자기는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람이야. 이걸 내용을 읽었어. 응. 오토솔로. 아 그렇구나. 채영 씨, 채영 TV님. 여자 91년 9월 18일 모태솔로 애정물을 봐주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남들이 당신을 봤을 때 제3자의 눈에 비춰지는 채영님은 개인주의가 발달했고 내가 손해보는 짓은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누구나 있지만 자기는 그게 겉으로 드러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심정이 나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결혼을 두 번 해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아 이제 뭐 서른이면 앞으로 창창하니까 서른 하나에 인연자가 보이고 32을 못 땡기면 34세 결혼할 수 있는 운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애인은 있을 수 있는데 당신의 단점은 신의 가물과 그러니까 주장, 고집, 내 것만을 따지는 것만 약간 양보하면 좋다. 자, 허준. 허준호선은 감사드립니다. 82년 음력 1월 24일 부하의 엄마입니다. 아이 좀 키우고 무슨 일을 해보면 좋을까요? 경단녀이지만 돈 벌고 싶어요. 어떤 길을 가는지, 어떤 길을 가는 게 좋은지 알려 도와주세요. 경단녀가 뭐지? 경력단절. 아, 옛날에 일하셨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요즘은 쉬게 되신 경단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좀 키운 다음에 무슨 일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아이를 더 키우셔야 될 것 같아. 아직 2년, 3년, 4년, 5년은 더 키우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경단년대 5년, 6년, 7년 있다가 무슨 일을 할 건데 그런데 본인이 어떤 전문적인 일을 갖다가 배웠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손재주 어떤 재주 배운 것도 아닌 것 같고 본인은 할 게 없단 말이지. 그럼 5년, 6년, 7년 있다가 자 본인은 손에 물 묻히고 살려는 사주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음식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창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또 해야 돼. 또야. 아쿠정처럼 감사합니다. 92년 음력 5월 13일 달성 서씨 이번에 회사 옮겼는데 자리 잘 잡고 승진도 할 수 있을까요? 금전이 올해 너무 힘들었는데 언제 풀릴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연애나 결혼은 생각도 못하네요. 기약이 있을까요? 자 봅시다. 자 92년생이면 본인이 29인가? 네, 29. 그런데 달성서 씨신데 회사 옮겼다 자리 잘 잡고 승진할 수 있을까? 자 또 옮기고 싶어. 본인은 계속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얘기야. 벌써 마음이 떠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지금 자리로 옮겼다 하더라도 본인 자체가 승진을 할 수 있다 이 생각 지금 자신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본인이 내년에 또 자리 옮길 거다 이 생각하고 있고 금전이 올해 너무 힘들었는데 언제 그럼 금전이 쉬웠던 적이 없었단 말이야. 올해만 힘들었다는 건 작년도 마찬가지, 재작년도 마찬가지야. 계속 금전은 깨져나갔었다라고 보는데 그게 작년 가을부터 더 심했을 겁니다. 내년까지도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세요. 힘내시라고.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자, 1, 2, 7, 1, 2, 7, 1, 라벤더. 자, 82년 1월 6일 남자시네요. 동갑에 2월 22일 여자입니다. 부부신가요? 부부 따로. 닭띠하고 저기 잔나비. 아니 저기 개띠하고 82년 개띠. 신랑이 사업을 하고 싶어합니다. 셀프 세탁소를 하고 싶어해요. 할 수만 있다면 괜찮을까요? 어느 방향은 어디로 하면 되는지. 자 82년생이면은 39 개띠가 남자지. 네. 남자의 운기로서 오프닝을 한다면은 이분은 지금 수가 사나워 아홉세야. 그러니까 연도수를 굳이 매기자면 내년 수전에 문서 서류 사업자 라이센스를 갖는 거를 추천을 하고 우리 81년생 여자분은 신의 가물이 높아. 그리고 본인의 내 주장과 내가 재산에 대해서 파헤치는 부분들, 돈이 새는 부분들이 여자분한테도 있고 남자분한테도 약간 있기 때문에 둘이 세이브 시키기에는 오늘 끌어올려주는 걸 얘기하고 두 분의 내년의 방향, 내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정북쪽을 피하는 거를 추천해요. 본인네들은 서쪽과 동쪽으로 운기가 들어오는 사주이기 때문에 방향을 잡을 때는 서쪽과 동쪽으로 움직여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우야 빨리 와. 아, 싫어. 순서되니까 이리로 와. 우리 순서대로 화장실 갑시다. 1972년 1월 3일 여자 임자생 이사 가나요? 집을 살 수 있는지. 자, 2021년도에는 50살이 되시는데 50살부터는 이분은 27, 8살 때까지는 굉장히 다복하게 사시다가 27, 8이 지나면서 많이 자세가 기울어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외로운 사주는 있기는 하지만 2022년에는 21년 내년에 신축년에는 반드시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실 수는 있고요. 내년에는 동쪽하고 서쪽 이쪽으로만 안 가시게 되면은 분명하게 이사수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되더라도 집을 사셔서 재산을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53세 때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십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내년에 집 사실 수 있어요. 원소윤님 만원 감사합니다. 올해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혼의 암진단에 힘들었습니다. 내년에 건강 좋아질까요? 85년 11월 24일 오전 11시 30분 여자분인데 36살. 작년에 드는 삼재에 제가 봤을 때는 7살 만은 회원이 되나서 몸으로 치는 수전이고 인간으로 치는 수전이다 그러세요. 근데 내년에 나가는 삼재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몸수는 내년에 많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는 원소윤님 힘내시고 30대보다는 40대가 좋으니까는 힘내시고 나가는 삼대 나가고 나면은 일적으로도 조금 원활해질 것 같고 근데 인덕은 없는 것 같아요. 실컷 해놓고도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 같고 내 거 죽어도 뺨 맞는 격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는 40대 초반 돼야지 그래도 원활하게 움직여지겠다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원소님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토크 시간입니다. 네. 유혁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유혁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없을 때 뒷담화 내가 아까 전에 나갔다 와서 나갔다 들어오면서 딱 봤지. 아, 예쁜 척 하더라고. 진짜? 그 귀여운 척. 우리 샛별 만신의 그 동안에 좀 오늘 밀렸나? 밀렸나? 위축됐나?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 의외로 여러분 네, 의외로 소심합니다. 우리 이유혁 쌤이 되게 섬세해. 그리고 이게 감성이 풍부한 남자예요. 겉으로는 막 버럭하지만 물론 똘끼도 만빵이고. 어머. 지난주 이유혁 선생님이 남현우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뭐를 좀 했어? 하셨었어요, 그죠? 나 안 봤는데. 그래서 남현우 선생님이 진짜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리고 연계고 또 이제. 근데 나보다 얼굴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근데 결론은 깔게. 내가 얼굴 더 작아! 이거였거든. 키는 내가 더 커. 그러면서 그거에 엄청 막. 이쌤 잘생겼지, 생긴 거는. 키가 아니, 작아서 그렇지. 우리 디스타일이야, 어. 그것도 장점. 아, 웃겨, 초이지. 아, 웃겨. 뭐, 장점 뭐. 장점 말할 게 있나요? 어머, 그럼 단점은요? 단점? 뭐 소리나 빽빽 들을 줄 알지 뭐 아유 크크크크 여러분 지금 댓글 점수 아니고 토크 시간이에요. 아 저기 우리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나는 관심이 삼삼오삼오삼오쌤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만 지금 댓글에 남쌤 더 잘생겼어. 아, 감사합니다. 행복만 있는 거야 지금. 시끄러 이것들아. 부천이래. 부천도 나오고. 김지혜, 남현우 쌤. 김지혜 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만 보이네요. 김명수 부천입니다. 네, 그러네요. 놀러 오세요. 스타일링 님 감사해요. 왜냐면 남쌤 이남이라고 써놨으니까. 오늘 보고 싶다. 울문도사님 미인이랬잖아. 봐봐, 태수님 자기 거 봐 이런 거. 자, 그러니까 눈꽃도 이쁘다고 해주태오. 눈꽃쌤이 생각하기에는 아, 글문쌤이랑 있을 때 누가 더 낫다, 얼굴이. 아, 우리 둘이? 서로 솔직하게. 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도 어디 가서 피부가 안 꿀려. 너 진짜 피부 좋거든. 근데 글문 언니 피부가 나보다 더 좋은 건 부럽고, 그 다음에 저도 키가 큰데 언니가 나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그 키도 부럽고. 그리고 김선아님 감사해요. 이쁜 얼굴이에요. 그렇지만 근데, 내가 이거 하나는 뒤지지 않는다. 몸매가 좋잖아. 나 벗으면 배 식스팩 나와. 인천 송도에 있어요. 맞아요. 우리 눈꽃마녀 선생님은 몸매가 되지. 저는 한 2년 전부터 살이 너무 많이 쪘거든요. 한 20kg 쪘어요. 왜냐면 그 갱년기 되게 와가지고 뭐 그 뭐냐 아, 갱년기 왔어요? 갱년기 왔어요. 갱년기가 와서 그 뭐냐 호르몬제를 계속 먹으니까 호르몬제 그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갑자기 찌더라고요. 근데 살 뺀다고 공약했는데 못 뺐어 올해. 아니 언니가 처음 데뷔했을 때보다 지금 이 참 많이 카메라 마사지를 받아서 남쌤 자기 글만 봐. 진짜 남쌤 그거 있어 자기 것만 열심히 있는 아니 뭐 다른 게 안 보여. 아 잠깐 소은! 야 소은! 글문쌤이 더 예뻐요. 아... 소은아 나의 주특기는 흑마술이다. 저도 봐주세요. 경호색 4월 29일 별상도령. 어 무당이네? 경호색 4월 29일 무당이네 저거. 별상도령님. 별상이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한번 봐드려봐요. 안돼 안돼. 아 양소연님 오랜만이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김초희님. 네네. 남쌤 피부관리 뭐라고? 어떻게 하냐고. 피부관리. 하시죠. 아니요. 저 피부과도 안 가요. 우리는 피부과를 갈 시간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김지혜님, 남현우 쌤, 저 중국인 전 남친 닮으셨어. 잘생기셨네. 뭐냐? 남자친구 잘생기셨어. That's you. That's you. 미친 까시리님이 갱년기에 성류가 짱입니다. 아,
저희 제가 해외에 오신 분들하고 상담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해외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해외 손님은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화 상담하면 돼. 전화 상담도 그렇더라고. 왜? 나는 해외하고 어떻게 연이 안 닿는지 내가 하고 싶지. 유미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있잖아. 그 코로나가 엄청 심해지고 있잖아요. 마스크 필수로 챙기시고. 사람들 모이는 대만신들 안 빠지고 있대. 재미있대. 어, 감사합니다. 오, 민부연님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11시에 우리 또 대만신들 합니다. 좀 댓글들 좀 많이 좀 달아주십시오. 아 맞다. 오늘은 미나 씨가 게스트로 나와서 남편 되시는 유필립 분하고 같이 깜짝 출연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필립이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작고. 미나 씨도 우리가 저기 텔레비전 TV상에는 굉장히 좀 세게 나오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만나보니까는 너무 이름 없으니 남센 나이 궁금하더라고요. 40대예요.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다 40대예요. 제가 참고로 제가 평균 연령을 낮추러 대만신에 나왔습니다. 제발 한두 살 차이예요. 대만신님 매력이 넘쳐요. 네. 네, 저는 외국에 있는 에나멜처럼 사탄도 테마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지금 테마를 포기하고 봉인해 놓고 있대요. 궁금하다. 궁금하다. 아, 이거 영화에 이제 에나벨 그거가 이제 사실을 픽션 그거를 해서 이제 영화가 김초희 씨가 남쌤 자꾸 센 것만 봐. 뭐야 엑소시스트 이유요. 아니 이쌤 밖에 나가서 지금 자기가 댓글 남기고 있어요. 들어와서 일을 하시오. 남쌤 30대 같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니 표정 째려봐. 남현호 선생님 10분만 하고 가신다고 했는데 가실 생각 이거 엑소시스트 이유요. 뒷담화 하는 거 다 보고 있다. 누가 뒷담화 했어? 아니 유여쌤. 우리는 뒷담화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무슨 뒷담화요? 이유여 선생님 들어오셔야 되고 두 분 게스트 하세요. 나는 분명히 이 선생님 잘생겼다고 했는데 버럭버럭만 한다고? 누가? 절대 우리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유엽 쌤 잘생겼죠? 키도 얼마나 큰데요?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고. 우리가 너무 인간성이 나오나? 지금 금문도사님 유튜브 보고 찌니씨 반갑습니다. 네네. 이쌤 빨리 오래요. 빨리 와요. 빨리 오래. 김초희가 빨리 오래. 김하나가 빨리 오래. 미친다. 네네. 늙은 할망구들이. 우와 나가면 죽는다. 이쌤 댓글로 영광 뛰지 말고 너의 모습을 보여줘. 박경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건늙은 샛별이래. 건늙은 샛별. 건늙은 샛별. 있잖아, 잘생겼어, 이 선생님. 근데 키는 작고, 버럭만 되고, 몸매가 얼마나. 들어! 내 말! 언능 키워봐, 빨리. 한국만 나갔다가 다시 집 안에 들어오는 거?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네. 어떤 때 좀 당황스러우세요? 제일 당황스러울 때요? 자, 있잖아. 고민을 갖고 오긴 하시지만. 나는 이렇게 제일 미치겠어. 자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그럴 때. 별상도령 이유없음 여자 화장실 들어갔어요. 변태야. 왜 그런 게 좀 곤란하신지. 아니 뭐 특별한 거를 보러 와야지 되는데 무슨 10년 후 20년 후까지 어떻게 그걸 다 봐줘. 그 짧은 시간 안에 궁금한 거 우선 봐주고 그 다음에 세라님 고마워요. 양선혜님 안녕. 너무 막 그냥 선생님! 역사를 잘생겼다는 얘기 댓글만 나오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순화당 선생님은 빠져있대. 오늘 좀 아프셔서. 오늘 좀 아프셔서. 오늘 찬찬하시대요. 네네. 컨디션이 지금 안 좋으세요. 이쌤 얼른 오세요! 얼른. 빨리. 안녕히 가세요! 인정합니다. 캐리우스. 다 봤어. 다 봤대. 어머, 어서 오세요 했더니 저기 손님이 나가 그러네. 크크를 읽어줘야 돼. 자,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촬영할 때마다 있잖아. 하지 마세요. 촬영, 대마신 촬영할 때마다 제일 늦게 오는 게 누구냐면은 우리 남현은 쌤. 하지 마세요. 이 색조만신 제일 늦게 저기요. 저기요. 막내가 말이야. 저번에 내가 먼저 왔거든요. 한 번. 그리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그 눈꽃마녀 쌤. 그 촬영장 와갖고 머리 만지고 화장 박진아님 감사해요. 2시간 걸려 2시간. 아주 웨딩 화장을 해. 숟가락을 박박 끼고 하네. 그리고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일찍 오지? 젊은 쌤이 제일 빨리 와. 제일 빨리 오는데 왜 제일 빨리 오느냐? 딱 한 가지 이유야. 뭐냐면 빨리 말해. 큰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옆에는 시꺼멓게 칠해. 원래 보이는 것보다 얼굴이 두 배야. 그리고 넓어! 평평해! 평면. 나침반님한테 괜히 하는 말이에요. 저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아요. 김소희 씨, 아, 미치겠다. 이옥쌤 술 마신? 나는 술을 아주 안 좋아한답니다. 응, 맞아. 우리 네 명 다 술은 별로 안 진짜? 냈다? 네, 저희 술을 안 먹어요. 남쌤도 술 안 술 안 드시고, 술 안 먹고, 술 안 먹고, 술 안 먹고. 두현아, 네. 너 착하다. 네. 너는 이쁠 것 같아. 이유쌤 예약하다가 올라왔어. 예약하라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 아니, 실장이 남동생이야. 6시에 퇴근한다 그랬잖아. 6시 전에 제발 너 해. 요새 너무 좋대. 6시 이후에 전화가 가는데. 내가 그거 얘기해보자. 근데 김초희, 아 웃겨 죽겠대. 이혜리, 버랑만신 이유엽쌤. 작두 벌전 뭐 올라갔어요. 빨리 좀 보세요. 누군데? 이거 아까 한 거야. 자기가 봤던 거 같아. 원소윤 감사하다고. 아유, 네. 언니가 봤잖아. 네네네. 영감한다고. 네네. 장남 하시는 방송이군요. 장남? 장남 하시는. 아, 장남. 세라. 세라야, 안녕. 뭐야, 그 중에 제일 센 분은? 대마신 쌤 건드리지 말래. 네네. 네. 이제 홍기청기를 하잖아요. 잠깐만, 이유여 쌤 바람둥이일 것 같아요. 크크크크. 거기가 뭐라 말 못해요. 남쌤이 한 방에 버렸어. 뭐라고? 거기다 내가 뭐라고 할 말 없다. 바람둥이 같다는 말은 잘생겼다는 말로 드릴게요. 김명이 감사해요. 대리 두 커플을 모셔본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4주 후에 만나기로 되어 있는 거야. 여기는 얼굴 크고 뚱땡이 커플. 여기는 네. 얼굴 그나마 작은 커플. 저희는 얼굴은 크지만 키는 큽니다. 커요, 커. 저는 네. 제가 조금 커요. 우리 남현우 쌤 진짜 키 커요. 내가 진짜 인정할게. 멀 때 같아. 뭐, 괜찮아. 이혁 쌤, 잘생기셨어요? 그거 하고 버럭하는 사람 치고 뒤끝이 없대. 그렇지! 양소연님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아, 소연이 맞아. 소연이는 남현우 쌤 잘생겼어요. 남현우 쌤 잘생겼어요. 계속 나오니까 그 이름만 얘기해. 나 외웠어, 양소연. 아, 오늘 또 우리 제가 쌤 만나지 마셨어요. 아니야. 걔 그런 거 같다. 다르구나, 양소연. 쌤들 때문에 오늘 라인업이 장난 아니에요. 이명주 씨도 남쌤 잘생겼어요. 강효님. 감사합니다. 현우쌤 잘생겼어. 자, 이엘리는 이유엽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젊어지신대. 인천 아줌씨, 남선생님 상담하고 싶어요. 저 누가 뭐래더라? 눈꽃쌤, 이유엽쌤 둘이 너무 붙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 웃겨. 너 웃공. 웃공은 뭐야? 어? 웃경. 웃경. 아 웃겨. 그걸 웃경. 여기 세 분 선생님들이 서운해하세요. 나한테 너무 잘생겼다, 이 멋있다 얘기를 좀 뭐래? 지금 대마신들에서 청기공기 드는데 왜 점사가 다르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아 그거는 얼만큼 멀리 봐서 기준점을 잡아서 고 임팩트 때에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5개월 후, 1년 후 각자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일맥상통합니다. 또 네. 다를 때도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느 관점에서 봤느냐지 뭐 영검이 뭐 이렇게 픽살이 나와서 틀리다 이런 건 절대 건 아니야. 관점이 어디까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조미영 16년 7월 3일 우리
알겠습니다. 마이크가 저 멀리 있어도 소리 다 들려. 나가요, 오늘 나가. 나 다 들려. 혹시 아줌씨는 전화 갔는데 나한테. 전화해보세요, 전화 받아요. 누구한테? 긁은쌤이 제일 돕고 있네. 아유, 감사하죠. 아, 또. 긁은쌤, 저는 키 크고 잘생긴 뭐라고? 미운 애기 잘생겼다는 것만 읽어. 미운 애기 떡 하나 더 줍니다. 미운 애기 떡 하나 더 주십니다. 주식 투자로 부자 되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매몬 캐 마누쌤을 찾아가세요. 아니 우리 네 명 너무 재밌대. 자 4등 4명. 일단 4등. 4등이 뭐야? 발대근 늘어왔어요 아직? 소리를 질려 많이 듣고 국당에서 점사를 받는데 잠깐만 나? 남쌤보다 이혁쌤이 더 잘생겼어요. 반갑습니다. 누가 그래? 아 민망하네 진짜. 네네 반갑습니다. 아유 아름씨도 저번에 오던 네네 반갑습니다. 네 이행우님? 나는 국당에서 점사를 받는데 다시 봐주면 안 돼요. 그걸 누구한테 봤어? 행우님 이행우님 나한테 봤나? 이혁 셰프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군지 얘기해줘. 김희안 5,900원 감사합니다. 굵은 쌤 포스 짱이래. 네. 남현 쌤도 멋지지만 이혁 셰프 팬이래. 아니야 이혁 쌤 귀신 한다고 했어. 아 그래? 그럼. 또 그 눈은 나빠도 또 그런 건 잘 읽어요. 그건 보여. 안 보이는데. 그것만 보여. 남샘 내 스타일. 아우 감사합니다. 순아랑 선생님 오늘 편찬을 하셔서 병원 가셨어요. 지금 437명이 들어와요. 갑자기 404명에서 지금 여기는 447명. 가자! 500 이상! 700, 800, 1000까지 가자! 그리고 대만 신분지 마! 곰탱 판다 3만원. 아 남샘, 아, 이행우님이 저한테 보셨구나. 다시 한번 전화 연락 주세요. 진짜? 빨리 이런 나보고 대학생 같대 대학생. 아유 진짜 못살겠다. 좋텐데 또. 아유 진짜. 선생님들 다들 좋아요. 마녀쌤 내년 1월에 봬요. 27이었구나. 최서연이 맞네. 감사 감사. 저도 73년에 뭐 전 봐달라는 거야. 이거였어. 소연 씨도 오랜만이에요. 네. 양소연 씨가 강윤이. 강윤님 감사합니다. 눈의 꽃은 아무래도 우리 남쌤 저기 눈의 꽃 눈의 꽃님이 이혁 선생님보다 더 남현우 선생님이 잘생긴다. 근데 제 신가물이야. 야 눈의 꽃 너 얘기해봐. 괜찮아 신가물도 괜찮아. 아니 이유가 뭐냐면 저기 남쌤 나오시기 전에 이혁 쌤 하고 있을 때는 이혁 쌤 너무 잘생겼다고 막 난리치다가 남쌤 딴 하고 나올까 애가 요사변동을 부렸어. 인기 투표 한번 해볼까요? 어 그래. 그럴까? 자 가능한 거야? 아, 또 남현우 아니 우리 왜 그런 걸 왜 하니? 보나 만한 걸. 아유 진짜. 인기 투표. 아 번호도. 자 여러분 1번은 이혁 쌤. 근데 이거 인기 투표야. 인기 투표. 아, 통계를 어떻게 내 이거? 아, 근데 누코 쌤이랑 글문 쌤도 있다 하실 거예요. 아, 우리만 하면 안 되지. 자, 여러분 다시. 자, 1번은 이우엽 쌤, 2번은 남현우 쌤. 자,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나온다. 이름 쓰지 말고 1번, 2번만. 이게 말씀하시고 한 1분 정도 딜레이가 있어서 이제 올라오실 거예요. 아니. 1.2는 뭐야? 양다리 벌써. 양다리야? 야, 2. 오! 야, 왜 이래? 거의 뭐, 막상 막. 아니, 뭘게 나, 야, 아니, 뭐, 이렇게 필사적이야. 여러분 와 진짜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거 맞지 않네. 어 이거 2번 생각보다 많은데 이거 생각보다 많은데. 오 뭐야 토이스가 1번 1.5 이거 2번이 생각보다 많아. 이거 지면 어떻게
대박이다. 막간데. 아, 내 사진 올린다고 할 거 올릴 걸. 공략. 아, 진짜 실수. 자, 공략.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를 뽑아주신다면. 나를 뽑아주신다면 다음에 그 대만신 촬영할 때 코스에 밀고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마이크. 여러분! 그냥 1번 빨리 올리세요, 1번. 우리 코스에 나의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제발 1번 써주세요, 1번. 코스 밀 거야. 아, 너무 웃겨. 야, 근데 우리 남자 두 분의 선생님의 인기가 이 정도였어. 이 정도. 와, 나 대단히 이름 따라하는 거 처음 봤어. 오, 남자 1번 축 올라왔어. 1번 축 올라왔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 나 이거 따라오는 인간 처음 봤어. 라면 후. 오, 우리 1번. 내 인정 인정해줄게. 와, 내가 이름 따라하는 인간 처음 봤어. 여러분 빨리 1번 올려, 1번. 코스 형도 밀자. 아유, 잘한다. 1번! 1번! 맞지? 맞지? 자, 코스형 밀자, 코스요! 자, 여러분! 공약 잘못 붙였어, 내가. 내일 코스형 밉니다! 근데 다른 게 공약을 안 해? 아니, 내 공약은 1번을 밀자! 아니, 1번을 밀자! 아니, 1번 말고! 1번은 아니야! 코스형 한번 밀어야겠는데! 코스형 안 밀거야! 기억이 안 나요. 남자가 어떻게 두 번 말을 해. 한 번 했으면 그걸 끝내야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런 말 한 것이 기억이 안 납니다. 야, 1번 봐. 1번 난리 났어. 이거 없으냐, 너 소나기 처럼. 야, 소나기다, 소나기. 약속 지키세요. 야, 약속 두 번 지키세요. 야. 아니, 첫 번째 인기 투표 갑니다. 오케이. 이거 V자도 막 올라오네. 아, 난리다. 4번, 4번. 자, 인기 투표 여자. 1번 아니야 3번 하면. 3번 해야지 3, 아니, 4번 해야지. 인기 투표 저 앞에 그렇게 떴는데. 아니 그렇게 여, 여러분 여자분들 있으니까. 인기 투표 1번 눈꽃마녀 3번 4번 자 여자 3번 눈꽃마녀 여자 4번 글문쌤 인기 투표 들어갑니다. 아 공약 먼저. 공약? 아, 저를 뽑아주신다며요. 아, 아니 저를 잠깐만 나 뭐 잠깐만. 해야 돼? 어느 분이 댓글 올렸는데 남쌤은 밀 데 없어요? 어, 왜 여자야? 아니 머리카락 얘기한 거 보겠지 설마. 눈썹일까? 올라가는데 우연히 봤는데 남쌤은 밀 데 없어요. 밑에 얘기하는 거 같은데? 밑에 어디요? 밑에. 밑에 어디야? 자, 저기 우리 뭐야 뭐냐 아무래도 우리 눈꽃마녀님께서 여기 실시간도 오.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는 3번이 맞겠죠? 오. 자, 막상 야, 눈꽃쌤 말고 443은 나 돼지라는 거지? 야, 나 3번이야! 자, 4번입니다. 저는 언제 4번? 네, 3번이에요. 3번 먼저 뽑냐? 제가 당선이 된다면 눈썹 밀어. 눈썹 한 장만 밀읍시다. 앞머리 앞으로 못 달리. 아, 앞머리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자, 저는 저기 제가 공약을 한다 그러면은 실시간 점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 될 것 뻔하니까. 자, 올라갑니다. 자, 4, 뭐 봐. 4, 범죄. 아니, 이 와중에 1번 누르는지. 3번 아니면 4번 누르라고. 머리에, 오늘 머리에 저기 되는 거야. 봐봐. 아, 자. 4, 오. 근데 이게 많다. 집게하고 실시간 나오게. 저기 실시간 못 나옵니다. 오. 네. 와, 뭐야. 오. 안정쌤이 들어오셨나보다. 뭐야? 나 333444. 오. 오. 뭐야 누구? 누구? 그럼 우리 이제는 나한테 애정이 실금 고와 1234를 다 해볼까요? 자 1234. 아 맞다. 괜찮네. 아니 지금 우리가 뭐 노는 거야? 그러네. 아니 우리가 조피디한테 지금 당하는 것 같아. 뭔가 이거 지금 머리 아파져.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1번. 자 공략 어디를 미실 건지. 코를 밀기로 했습니다 원래. 감사합니다. 내가 날 뽑아주신다면 코스튬에 진짜 미를 한번 밀어볼게요. 네네. 자 한번 우리 그냥 단체로 그냥 한번 올라갑시다. 자 남쌤은 밑에를 민다고요. 다리털. 밑에 다리
거. 다리가 위에 있겠어. 어디 나는 거였어? 다리가 위에 있어. 자, 1번이 누구고 2번이 누군지. 자, 1번. 나 1번. 2번. 2번입니다. 3번. 3번, 3번, 3번. 4번. 4번. 이렇게 하고 4번. 4번.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인기 투표 4명 들어가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1, 2, 3, 4는 뭐야? 1, 2, 3, 4. 1, 2, 3, 4 좋지. 어? 비, 집에 비밀번호 눌러지 말고. 1, 2, 3, 4는 비밀번호. 자, 1번 누르고. 오늘 많아 머리. 아무래도 저기 뭐야. 코스염 밀어야 되는 거일 것 같아. 코스염도 있어. 코스염 밀는다. 밀어, 밀어. 자. 그러니까 아래 거 밀어야 되는데. 밑에 털 밀어야 되는데. 1번 맞네. 털아, 밀어, 밀어. 아,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 코스염이 뭐라고. 그래서 간만에 3번, 3번 나왔고 4번 최민경 씨. 네, 저 인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4번. 이 오, 네, 4번도 맞네. 나 여기 오랜만에 나왔는데 맞네. 오. 삭발까지. 별상이가 삭발까지. 삭발까지. 오. 실시간 나와야 되겠다. 나와야겠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이 정도 인기면 한 달씩만 나와서 밥값들 해. 어? 이렇게 무료 점수 받으면서. 네, 우리 글문쌤이 다음 주부터 3시간 생방 나온답니다. 아유, 아닙니다. 왜냐면 그러면 안 돼요. 저기. 이제 다시 토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인기 투표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사람 얘기했게끔 해줘야지 우리. 아니 뭐 지금 뭐 9시 15분이야. 얼마 안 남았어. 어딘가. 무슨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지금 나가고 저거 저기 숫자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그래. 안 떨어져, 우리 때문에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우리 때문에 안 떨어져. 여러분, 짜이젠. 나 당 떨어지기 시작했어, 이미. 자, 저희 찬조 출연이니까. 이쁜 척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10시까지 계세요. 크크크크, 떴잖아. 그건 조가의 얘기잖아. 아니, 이거 복사해갖고 올린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저희가 빠져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잘 하세요. 아, 언니 진짜 깬다. 지금 삐지실 것 같은데? 안 삐져. 안 삐져. 좋아하잖아, 지금. 언니 깬다 하면서. 아니 이거를 해야 돼. 들지 말고. 언니 깬다. 그러지 말고 어여 커피 좀 주세요. 아니 여러분한테 인사를 하고 가셔야 돼. 그래. 진짜. 예의 없이 나 인사. 예의 없이 말이야. 화나시는 줄 알아? 걔는. 예. 다시 원상 볼게. 오, 파란 색깔. 여러분 다음에 실시간 방송 찾아뵐게요. 저도요. 왜냐면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우리 또 저기 유혁쌤하고 우리 마녀 선생님 마무리 절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많이 낀 것 같아요. 시대의 대만신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가지 마세요. 남현우쌤 가지 마세요. 남현우쌤 잘 가요 그러잖아 지금. 아니 그 밑에 거 가지 마세요. 남쌤 어디 가요? 부산. 오늘 11시 시대의 대만신들 미나씨 편이에요. 화이팅 해주세요. 많이 방송해 주시고요. 봐주세요. 시대의 대만신들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진짜 가자. 지금 가면 밤길이 무섭다. 나 있잖아, 커피 좀 달라 그래, 우리 동생한테. 네. 아, 무섭다. 니 하나 놀라. 아니, 풀어보자. 얼굴에 주름이 갈까봐. 두번 의자도 조금 빼시고, 중앙도. 엉덩이도. 오, 아, 여기 의자가 좀 있어. 다 했다가 둘만 있으니까 또 허전하네. 아니 갑자기 왜 옆구리가 허전한 거야 진짜. 자 우리 뚱땡이 남쌤 나가고 우리 등치 큰 글미쌤 나가시고 어우 세상에 자리가 엄청 넓어 있다. 어우 갑자기 우리 큰 머리만 있으니 나가셨으니까 뭐라고? 듣고 있었어? 어우 대박이야. 이 나가도 귀가 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니까? 나도 그랬어.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시대만신의 이제 미나 씨가 출연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봐주시고요. 우리 잘생긴 이유엽 쌤한테 개인적인 질문의 시간이 있어. 내가 주는 권한이야 이제. 통화로 이제. 통화로. 자 핸드폰 들고 왔어. 나 실제 갖고. 또 이런 식이지. 자 내 생각도 못했어. 자, 010-9984-8839로 전화하셔서 제가 도우미로서 이우여쌤을 바꿔드립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우여쌤한테 질문을 남겨주세요. 전화 걸어주세요. 자꾸 웬 질문이야 또? 눈꽃쌤 얼굴 작아 보이세요. 정말 작아요.
이혁쌤 전화 왔던 거 같은데 여전에 제가 모르고 이혁쌤의 머리가 맨날 또 왜 섰냐 머리가 오늘 확실히 세웠습니다. 아니 섰다고 섰다고? 응, 맨날 뭐, 서 있어요. 세워야 돼요. 영검이 쓸수록 머리가 씁니다. 자 3454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짐 받아내는 거 아니야 혹시? 통화 좀 통화를 왜 그런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가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여쌤한테 궁금한 거. 궁금한 거요? 그냥. 네. 통화? 여보세요? 네. 얘기하시면 돼요. 아, 네네. 혹시 그거 사주도 같이 봐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전화점사 타이밍이 아니고, 사적으로 만실한테 궁금한 걸 묻는 시간이에요. 아, 그럼 저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네. 궁금한 거 없댔잖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냉정하구나. 냉정해. 무서워. 오로지 점만 보라 이거지?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다 지켜보네. 네, 우리 이유엽쌤 팬이신가 봐요. 아, 네. 우리 이유엽쌤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 예, 나름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딸이 이제 부산 되는데, 원래 고2고요. 이제 부산 올라가거든요. 근데 내년에 학교 때문에 잘 될지 안 될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따님의 합격은 개인적으로 나도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하구나. 자 영업 띄워보세요. 저 글문 언니 내가 지켜보고 있다.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세요. 예, 저 이번에 고이고 내년에 이제 부산대는 차례 있는데요. 네, 네. 학교 문제 때문에 가고 네. 싶은데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따님 이름이 뭐예요? 몇 년생? 몇 년에 고3이에요? 2003년 음력 8월 25일이요. 죄송합니다. 이름이? 김은빈. 은빈이요? 사신 지역이 어디예요? 경북 경산이요. 근처로 갈 것 같아요. 아, 근처에요? 네. 네. 부산권 이쪽 해갖고 경남 그 밑으로 그 근처로 갈 것 같아요. 위로 올라오지 못할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원하는 데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디가 가고 싶으세요? 약대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데 약대? 약대? 네 약대 전라도권 아닌 것 같고요 경북 좀 못 올라올 것 같고요 그 근처에서 간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처에요? 네 부산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보고요 네 네 내신이 한 3, 4등급 나오나요 지금요? 예, 예 3, 4등급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근처 얘기 드린 겁니다 네, 어머니 어려울 수 있네. 좋은 소식 있길 기도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아니, 너무 웃긴다. 나는 보통 이제 우리가 영검을 뜨고 상담을 하는 거 지겹잖아, 솔직히. 우리도 이 시간이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소통을 원했는데 한결같이 우리 딸이 대학교 가야 되고 개인적으로 뭐 점사라 잼 없어요 질문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간만에 너무 웃겼는데 얼굴이 더 작아 보여 감사해요 오늘 그 프로필 촬영을 하는 바람에 많이 깎았어요 쉐이딩 확실히 얼굴을 좀 만졌어요 자, 이 전화를 한번 받아볼게요 또 점사인데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누구세요? 양소연이에요. 양소연? 네. 아까도 댓글에, 저기, 남현우 쌤페. 네. 남쌤 데리고 와! 그래도 제가 녹음하는 쌤이 팬이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금방 그렇단다. 지금 가셨어. 녹음하는 쌤,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아, 애교가 있어요, 제가? 항상 유튜브 보면 애교 너무 잘해서 제가 막 같은 여잔데 되게 애교 잘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아, 우리
동자가 되게 애교가 많아요. 동자 버전으로 얘기하면, 아, 양초 언니 복 짚어요. 양초 언니 좋은 일 많이 있을테오. 이게 우리 동자예요. 로코만 유생 보면은 네. 되게 카리스마 많잖아요. 네. 근데 어떨 때는 막 애교 너무 잘하니까 내가 아우 나도 모르게 반하게 돼요. 아, 우리 이우혁 쌤한테는 궁금한 거 없어요? 이우혁 쌤. 네. 신 언제 받으실 거예요? 우와, 연금 뜬다 바로. 진짜로. 신 받으라고 말 많이 듣죠. 네. 언제 받을 거예요? 내가 시대 대마신 팬이거든요. 네. 그래서 잘 보고 있는데 막 서로 살 때마다 막 무서울 때가 있어요. 오. 안 돼요. 왜냐면 버럭드라고 하신 분들이 99.99%이기 때문에 마음은 안 된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통화를 마무리할게요, 소연님. 네, 선생님 만나서 반가웠어요. 네. 기회 있으면 또 통화하고 싶어요. 네, 감사해요. 댓글 남겨주세요. 네, 항상 구독자거든요. 너무 많은 구독자예요. 자, 우리 양소연님이 저보고 애교쟁이라 그러고 이분은 신가물이 드글드글해서 나를 곧 받아놓는 그러한 신가물이겠습니다. 눈꽃 선생님 전화는 그렇고요. 채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일샵 다니시던데 어디 다니신지 궁금해요. 저희 네일샵은 한남동 한남역 앞에 있는 다교 네일이라고 인터넷 치면 연예인들 되게 많이 가요.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다는 거. 스타일링을 직접 하시니 헤어나 샵을 다니십니다. 헤어샵을 다니는데 순수히 다닙니다. 아, 내가 낸 게 다 농담이고 순수 다녀요. 서울에 순수라는 데가 있어요. 이순처 원장님이 계신 곳인데 요새 좀 홈쇼핑을 많이 하셔갖고 만나기 힘들죠? 이 얼굴 보기 좀 힘들어서 이제 내가 하려고 직접. 이우혁 쌤 목소리 너무 좋아요. 타고났습니다. 조엘 킴, 이우혁 쌤 버럭 캐리 괜찮은데 목소리 톤을 조금만 낮추면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안 무서워요, 이 쌤. 되게 달콤해. 달콤해. 이우혁 아니 아까 누가 댓글이 있었는데. 이우여 쌤 요즘 뭐 만나는 사람 있으세요? 점점 멋있어져요. 그거 있어. 나 빵 터졌어. 웃겨갖고. 내가 아니라 여기 눈꽃 마녀 쌤이 이제 만나는 그 남자들이 많은 것 같아. 점점 이뻐지는 거 보니까. 저는 그 연예인 분들 때문에 이쁜 척 하느라고 힘들어요. 요즘 남자들만 만나. 연예인들. 연예인 남자분들이 소개를 많이 오셔서. 이 옷은 15,000원짜리예요. 15,000원입니다. 이우여 쌤에게 코수염이란 어떤 의미시냐? 게으른 거죠. 이우여 쌤 혀가 짧죠. 너 당 걸려봐. 당 아, 또 안 나온다. 당 걸려 물어봐. 혀는 짧은가 긴가 나도 헷갈려서 검사해 봤는데 혀는 짧지 않다고 하네요. 진짜 병원에서 그랬어. 눈의 꽃이 더 버럭해 주세요. 치사하다. 눈의 꽃. 아까 남쌤 얘기하더니. 남쌤 없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이쌤한테. 치사하게. 이승연님, 이우혁쌤 뮤지컬 배우 같대요. 감사합니다. 그 말 너무나 들어갖고 힘들어요. 박인서, 눈꽃쌤 너무 올라가서 안 보여. 코리아 송주 영원을 보시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 좋으네요. 뭐 저희도 좋죠, 진짜로. 그리고 이쌤 정말로 귀신을 보죠. 화경이 열려있어서. 이때가 많죠. 그때 느낌. 근데 귀신 보는 거는 우리 그 눈꽃쌤이 진짜 잘 보잖아요. 좀
어릴 때도 보던 게 화경이 뭐 열린 정도가 아니잖아. 완전히 화경 뚜껑까지 다 올라갔는데 오른쪽 귀신 맨날 본대. 아까도 계속 봤대. 오늘 강은경님이 팬이야. 이유쌤 팬인데 이유쌤 좋아하는 여자분의 타입은 어떤지. 나는 변태 같아갖고 농담이고요. 이쁘면 좋아요. 아, 그냥 이쁘기만 네. 하면 돼? 근데 느낌이 있어야죠, 그쵸? 느낌 있는 사람이 좋은 거죠, 원래가. 근데 내 눈에는 여자들이 이뻐 보이질 않네요, 이제는. 만약에 이쁜데 성격이 더러워. 진짜 예쁜데. 나는 여자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럼 오해 사실 것 같은데요? 진짜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 취향을 얘기한다. 정상적인 남자야 취향. 여러분. 정상적으로 나이가 있으셔서 지금. 세포분열한 흔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셔서. 착하고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좋아요. 착한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얼굴도 예뻐야 된다. 기본. 날씬해야 되고 내 눈에. 야 진짜 진이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전화 안 받으시나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걸 계속 전화. 이거야 지금? 계속 온다 이거. 아까 그래서 내가 전화 계속. 점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돼요. 눈꽃샘 어때요? 저 뭐가 어때요? 저 정상이에요. 눈꽃샘 어디에요? 여기에요. 눈꽃샘인데 유치고. 박인성님이 유협 이제 또 다른 분들도 유협은 남자한테 관심 있어요? 혹시 남쌤한테 관심 있어요? 나는 남자가 제일 싫습니다. 목이 차면도 안 가 나는. 내가 그랬잖아. 성취향 정상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돼요. 딱 봐. 어디 남자 좋아하게 생긴다. 그렇게 생겼대 막. 눈꽃 언니 받아주세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가 반가. 누구세요? 저는 전남 광양에 살고 있는 김선정이라고 합니다. 와 김선정 씨. 김선정이요. 선정. 네. 전남 광양. 네. 반가워요. 뭐가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서 전화를 하셨을까요? 이제 이유혁 선생님이랑 녹화하는 선생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혹시 일반인들이 이렇게 가위 눌리거나 이렇게 헛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보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오케이. 우리가 귀신을 보고 화경을 보는 게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그게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 궁금하대. 이유쌤. 일반인들이 보는, 일반인들이 가위가 눌리고 이런 현상들을 겪는데 그거랑 비슷한 건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화경을 보려면 대천문, 천이, 천목 이 세 개가 다 열려서 제자들이 삼천을 열었다 그래서 보는 거고 일반인들이 순간순간 귀신을 보는 거는 그날 일진에서 음기의 파장이 맞아떨어질 때 비몽사몽간처럼 이렇게 스치듯이 보는 거는 일반인들이 볼 수 있지만 우리 레벨로 정확하게 볼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화경과 그런 거는 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비몽 사몽 간에 내가 헛것을 보았느냐라는 말을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무속인 분들이 이렇게 귀신이나 뭐 이렇게 조상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희 일반인 분들이 이렇게 뭐 검은 형태로 봤다 뭐 이제 이런 거랑 뭐 똑같나 싶어서 좀 평상시에 아 저희는 좀 더 무당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죠. 아 그래요. 이렇게 텔레비전 동영상 보는 것처럼 화경이 뜨고 실제로 사람처럼 정확히 보여요. 박진아 씨 유협생 카리스마 너무 멋있어. 이제 궁금한 거 해결되셨죠?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저
같이 네, 듣고 계세요. 듣고 있어요. 아, 네, 선생님 이렇게 코스튬 이렇게 깔끔해지시면 혹시 오빠라는 말 안 들으시나 해서요. 아, 더 어려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네. 우와. 코스튬을 깎으면 더 어려 보이긴 하는데 코스튬이 길은 게 이제 생활화 되다 보니까 깎으면은 내가 스스로가 이상해요. 그래서 못 깎고 있어요. 아, 고마워요. 우리 유희협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선정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이 남자의 수염은 삼손의 머리가 머리카락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저도 머리를 개인적으로 잘 안 잘라요. 길게 좀 많이 기르는 편인데, 그런 이유가 있네요. 김지연님, 시대의 대만 신들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어우,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역시 남쌤이나 유엽쌤이나 글문쌤이나 거기에 딱 이렇게 시상식에 서 있는데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인물들이 훤한 건 진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나 그거 인정해. 읽어주세요 좀. 예, 서진님, 영원 보는 분은 외로운가요? 아니면 모신 분이 있어서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나요? 세상 사람들 다 외롭지 않은 분들은 없겠죠. 내가 외로운 거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 무당들은 내 신들이 항상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 신들이 옆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감사하다는 기도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우리는 외롭다라는 걸 갖다가 느끼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항상 내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왜냐면 신이 계시니까 일반인들의 세속적인 상념은 잘 안 하죠. 박인선님, 유협쌤 코스염 밀면 상담 예약할 건데 버라 안 하실 건가요? 무서워요. 코스염을 평택이래, 박윤서. 코스염을 안밀 거예요. 예약하지 마세요. 한 칼에 보냈습니다. 김지아님, 근데 진짜 잘생겼어요, 유엽쌤. 아까 남쌤이 있을 때 좀 그렇게 좀 남겨보지. 너무하지 않니? 남쌤이 없으니까 잘생겼다고 하는 거야. 왜 다 물리니, 치사하게? 왜냐면 남자가 이제 한 명 남은 거야. 치사해. 남자가 한 명밖에 안 남아서 그래. 사실 남생이 잘생긴 건 아니야. 그냥 살이 두둑해갖고 그냥 부자 좀 막사이가 친구 느껴질 정도. 뭐 키가 크다 그렇지. 좀 근데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잖은 사람들은 없어. 남생 보고 있나? 좀 이따 댓글 달려봐. 지켜보고 있어 나 이러고. 진짜 심쿵해요 눈빛이. 오, 이유엽쌤 눈빛이. 눈빛 발사 한번 가까이에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카메라 보고 눈빛을? 렌즈 보고. 부드럽게 무섭게 두 개다 두 개다 무섭게 잠옷은 부드럽게 해줄까? 부드럽게 진하게 오 좋아. 바로 댓글. 와, 남쌤이랑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가 안 돼요. 당신이 더 낫다고. 아까 1번이 많았지? 아, 귀여워. 살이 안 쪄 보여요. 유남쌤. 유남쌤? 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요즘 너무 이제 자영업이나 가중이나 아이들 학교나 직장의 모든 부분이 좀 이렇게 제약을 많이 받아서 답답하시죠? 이 답답한 가운데에 이렇게 또 잠시 잠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을 쏘세요. 이거 농담이고. 재미있으신가요? 부드럽게 무섭게 둘 다 좋아요. 둘 다 그 눈빛이 좋대. 나는 이게 앞머리 가발 붙였더니 더 어려 보인다고. 진짜 어려 보여요. 진짜 대학생 같아. 진짜야? 진짜. 민키님이 질문하신 거 대박이다. 이거 유협쌤이 좀 읽어. 네. 진짜 궁금한 게 공부할 사주가 아닌데 엄청난 노력으로 공부의 신이 될 수 있나요? 공부할 사주, 내 사주에 있는 거는 내 사주가 있을 때는 그 사주대로 행했을 때는
결과가 그만큼 내 만족감이 채워지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사주에 없는 것을 내가 억지로 만들었을 때는 물론 공부를 노력해서 잘할 수도 있지만 사주에 없는 공부를 억지로 했을 때는 그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진희님이 두 분 사진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너무 보기 좋고 보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오, 미쳤다 진희야. 한마디 해주세요. 애인 사진을 보관해야지. 채윤희씨 2,000원 감사합니다. 부적이 진짜 효염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예서진님, 카리스마는 만신하면서 생긴 건가요? 타고난 건가요? 만신이라고 다 카리스마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만신하면서 카리스마가 생긴 건 아니겠죠. 카리스마는 능꽃만신하고 이유력도사 둘만 있습니다. 아니 잘 나가잖아요. 한 번씩. 아니 우리만 있다 지금. 다 갔잖아. 아. 둘이 없어. 어. 둘이 갔다니까. 없기 때문에 지금 카리스마는 우리만 거야. 자, 두 분 CF 찍어도 되겠대, 김하나 씨가. 제발, CF 하나 던져주세요. 아니, 했는데 우리 또 심형래 감독님처럼 농약하고 있고 장래 뭐 보람창조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주택을 하고 싶어. 주택? 아파트 CF. 오, 대박이다. 그리고 우리 눈꽃만 쌤은 자동차 CF 어때? 난 좋지. 난 운전 200km 막 180km 밟으니까. 카리스마 저도 생기고 싶어요. 소리 질러! 언젠가 생길 거야, 그러면. 동구씨 5,000원 감사드려요. 저번에 천도도 해주신 거, 뭐, 유은이 친구가 신받은 지 10년은 된 것 같은데, 친구 꿈에 제가 나와 흰색 한복 받으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요? 흰색 한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깨끗함의 상징이어서 제복, 어떤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이렇게도 꿈 해몽이 되고 두 번째는 상을 당하기 때문에 집안의 어른이나 누가 이제 좀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복으로 받을 때도 있고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의미가 다 된 거라 좀 상황 정황에 따라 달라요. 뭐야, 눈꽃이 차 광고하면 멋있지. 진짜 멋있을 거야, 뚜껑 열린 차. 오픈카 타면, 지금도 차가 뚜껑이 가끔 열려요. 괜찮아요, 나는 그게 좋아. 터가 안 좋은 동네라는데, 이런 것도 있나요? 뭐야, 이명우. 눈꽃마녀님, 연하남은 어떠세요? 나 생각 안 해봤는데. 연하는 먹여 살릴 일 있어. 연하남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갖고. 아, 그리고 또 내가 연하남을 사귀면은 또 얼마나 가슴이 쪼이겠어. 나를 버리고 떠날까봐. 맞아, 오늘 근데 연하, 연상연하 커플이 나오신 거. 아, 미나, 미나. 17살 연하남. 아, 그렇다. 아우, 진짜 17살인데, 실물로 보면 그 17살이 티가 안 나. 티 안 나? 비슷해 보여. 아니, 그냥 동갑내기? 미나 씨가 어려 보이고 더 어려 보여 오히려. 남자분은 조금 더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 보여. 부럽진 않으셨어요, 마누님? 물론 부러웠지. 그 배가 아팠어요. 너무 너무 부드러워요. 17살의 연하남인데, 오, 관리를 잘한 거야 미나 씨가. 고보님 5,000원 감사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수님이 터가 안 좋은 동네라고 하셨는데 그런 터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 얘기 좀 해줘. 터가 안 좋은 동네가 있죠. 그 동네가 다 안 좋은 동네도 있고 또는 작게 보면은 한 아파트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 안에서 몇 호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땅이 다 틀리죠. 그 지형 다 살펴봐야 되죠. 또 그 밑에 땅 밑에 어떤 그 질인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지. 다 살펴봐야 돼요. 방향도 있고. 방향도 있지만 일단 지형이 제일 중요하지 아무래도. 그리고 누가 댓글에 이유여쌤 마녀쌤 도깨비를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봤습니다. 이유여쌤도 보셨어요? 나는 도깨비 씨를 또 모시고 있어요. 저도. 깨비대가님인데 저는 천신 깨비대가.
똑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검정색 좋아하는구나. 비슷한 게 많답니다. 저도 모시고, 개인적으로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봤을 때 도깨비 불로도 보이고, 그 불이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본 깨비 대감님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외눈박이,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외눈박이 한 눈이 하나인 분도 있고 눈이 세 개인 분도 봤고 두 개인 분도 봤어요. 우리 도깨비 장군은 저처럼 콧수염이 쫙 있답니다. 맞아요. 털도 많고 이렇게 좀 털이 곱슬이더라. 매직해야겠더라고. 진짜 나 항상 그게 궁금했어. 왜 깨비 대감님은 이렇게 머리가 곱슬거릴까? 염블링님, 속은 팥이 진짜 부정을 막아주나요? 막아줍니다. 팥의 붉은색이 원래 부정한 기운을 쳐내고 잡기를 물리치고 소금의 그 짠맛과 하얀색의 의미에서 쳐내는 것이 가능하고 또 우리 쌤, 정월달에 네. 홍수맥에 액맥이 하셔야죠. 해야죠. 그건 언제부터 신청을 받아서 언제까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홍수맥이 액맥이는 이제 한 해에 12홍액을 막아가고 삼재이신 분은 삼재도 같이 눌러주고 제껴가고 복삼재로 바꾸는 그러한 아주 큰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홍수맥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들 하세요. 빨리빨리. 홍수맥이가 큰 애 올 것을 살짝 작게 대신 떼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읽어줘요. 낮찜빵님 찜빵 맛있겠다. 10,000원 감사합니다. 이유업 쌤이 멋져서 쏜 거야. 낮찜빵 좋아해요. 삼립 아, 안동 찐빵. 아, 클래식하군요. 어, 아니다. 아는 찐빵. 아는. 아는. 실제로 도깨비 방망이 가지고 계시나요? 네. 있죠. 있죠. 도깨비 방망이를 옆구리에 이렇게 차세요. 차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본 무늬 같은 가죽 털 달린 것도 입으실 때도 있고, 거의 우통을 잘 안 입으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입으시면 또 위아래 한 벌로 잘 입으세요. 옛날 이야기에선 도깨비가 나쁜 걸로도 나오잖아요. 신으로 오시는 도깨비는 다른가요? 도깨비는 원래 신입니다. 지신, 재물에 대한 능력을 가지신 깨비 대감님이고 도당의 부부님하고 동급의 원력을 가졌으면서 축생계의 혼백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원력이 도깨비 장군님, 도깨비 신장님, 도깨비 대감님 이렇게도 부르시죠. 뭐 이렇게 길어. 홍수매기는 해마다 해야 하나요? 아, 그거는 정월달에 정월대보름이 되기 전에 하는 게 예법입니다. 진짜 무당은 정월달 1월 15일 대보름 전에 날을 잡아서 홍수매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 제갓집 구슬을 진행하는 게 우리 전통 예법이에요. 그래서 꼭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김은정님 25,000원 감사합니다. 이거 가봐봐. 저희 사장님이 전보러 갈 때마다 호랑이 장군 김아름님께서 아 김아름씨 5,000원 감사합니다. 저희 사장님이 전보러 갈 때마다 호랑이 장군 금사주라고 무당분들께서 기백 낀다고 전보러 다니지 말라고 할 정도인데 근데 저번에 다른 무당분들께서 주변의 사람들 거 돈이든 뭐든 다 뺏어간다고 하던데 이 말이 정말인가요? 근데 사장님만 뭐든 일이 잘 풀리긴 해요. 같이 일한 지 6년째긴 하거든요. 글쎄요, 그 사장님 뭐 전보러 갈 때마다 호랑이 사주다, 장군 사주다, 금 사주다라고 무당분들이 뭐 자기들 기백의 정도라고 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나는 그 무당들이 재밌네요. 무당들이 신을 모시고 있는 분들인데 그 신을 모신 분들이 일반인들에게 길을 뺏긴다고 할 정도면 무당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근데 저번에 다른 무당분들께서 다 뺏어간다고 했다. 이 말 정말인가요? 아 그분이 그거는 무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일반인이 일반인의 어떤 돈이든 뭐든 다 뺏어가는 사주가 있다. 물론 그런 사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형무소에 들어가 있어야죠. 남의 꼴을 갖다가 노력 없이 어떤 내 기운만을 뺏어간다. 보통 사기꾼들 기운이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당들이 무당의 기운을 뺏긴다. 무당하지 마세요. 장현미님, 만원 감사드립니다. 자, 수혜님. 선생님, 안방에 큰 박쥐가 매달려 있는 건 무슨 꿈일까요? 당신은 로또를 사십시오. 박쥐는 재복을, 돈을 의미하는 부의 상징의 대표적인 동물, 조류과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방에 큰 박쥐가 매달려 있는 거 나한테 큰 행운이 온다는 거 되게 좋은 꿈이에요. 이유협선 해외 거주자 전화 상담도 받아주시나요? 지금은 해외 거주자 전화 상담 받아들일 시간이 제가 없어요. 없는데 조만간 따로 그런 타임을 만들어서 해외 거주자분들 안에서 전화 상담 해드릴 예정이에요. 따로 공지해 드릴게요. 이력쌤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 되겠다. 손오공처럼 머리카락 하나 딱 빼서 한 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다 자리 잡고서 전보라 그래야겠어. 아,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골프나 치러 나가서 땡땡 이게 웬 자유냐 막 이러고. 애동지라서 팥똥 먹어야 한대요. 아, 나 또 애동 제자라는 줄 알고. 애동지잖아요, 이번에. 애동지가 뭐예요? 아, 동지가 있고 애동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달에 팥죽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해서 세분화로 나누죠. 근데 한 번씩 애동지 이거는 이제 빠른 거 날짜 뒤로 가는 거에 따라 틀려요. 근데 애동지 때는 팥죽을 웬만해서 안 먹죠. 그리고 노동지 때는 팥죽에다 새알 심지를 넣는데 근데 애동지 때는 새알 심지 갖고 안 넣어요. 그래갖고 애동지는 팥죽을 안 먹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팥을 그냥 떡을 해 먹죠. 떡을. 떡을 먹어야지. 자, 랑뮤유님. 무당끼리 교류할 일이 많지 않은데 두 분도 대만신이나 다른 배짱이 프로그램 이전에는 서로 모르셨나요? 저만 알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애동제자 때 이우영쌤 봄날 이제 엑소시트 온 멤버여서 한참 멋있게 잘 나가고 계실 때 나는 이제 이름 없는 애동제자일 때 와 멋있다. 와 나도 저 선생님처럼 언젠가는 깃발을 꽂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달렸는데 지금 이제 같은 프로에 나오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영광인 거죠. 좋은 거죠. 나는 무당들하고 안 친해요. 무당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 근데 지금은 눈꽃마녀쌤하고 제일 친해요. 친한 사람은 눈꽃마녀쌤 밖에 없네요. 왜냐면 무당하고 다 안 친하고 나 우연히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아니까 둘만 어울려. 알아서 이렇게 올 이우혁쌤 이렇게 딱 써있네. 자, 여기 울산인데 멀어서 전화상담하는데 직접 가서 보는 것과 전화상담 하는 것과 많이 차이 날까요? 저는 안 나던데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무당은 신점이기 때문에 관상가가 아니잖아, 우리는. 관상가가 아니니까 그냥 뭐 목소리 듣고 바로 뭐 이름 대고 바로 나오는 거지. 근데 이민준님 몇 시까지 해요? 내일까지 해요. 오, 두 분 멋있다. 반갑습니다. 공동묘지 근처에 사는 건 안 좋은가요? 좋아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야. 내가 귀문이 열려 있거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상황은 무슨 상관이야. 음의 기운이 강하면 양의 기운으로 맞짝뜨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좀 읽어줘봐. 해바라기. 해바라기님. 선생님, 작은 물고기를 그물로 잡고 큰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꿈은 무슨 꿈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마디 해드릴게요. 일단 물고기를 잡았다. 무조건 재수 대끼리 꿈. 그리고 큰 물고기를 내 손으로 잡았다. 내 손, 맨손으로 잡았다. 이것은 본인의 어떤 노력을 했을 때는 본인의 힘으로 모든 걸 다 잡아낼 수 있다라는 꿈이기 때문에 오, 너무 좋은 꿈이에요. 노력하세요. 그러시면은 편하게 좀 쉽게 가고자 하는 길이 잘 가실 것 같아요. 두 달간 시청자분들이랑 한 달간 선생님 한 달 동안 실시간 하셨잖아요. 아, 한 달간 시청자분들이랑 함께한 우리의
스트리밍. 저하고 케미를 맞춰보니까 이우여쌤 오늘이 우리 케미의 마지막 날이 아쉬운데. 내가 죽겠어. 어, 느낌이 어땠어? 아 진짜 이 생각도 못하다가 생각 못하다가 진짜 한 달 했네요. 벌써 한 달 된 거야. 엊그저께 한 거 같은데. 한 달 했는데 이 생방송 같은 거를 내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눈꽃 말씀하고 우연히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솔직히 재미있었어요.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는 시간. 그러니까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나도 좀 힐링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의외로 재밌죠. 진짜 의외로 재밌어. 그리고 이 스트리밍이 좋은 건 뭐냐면 바로바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을 빨리 알게 되는 거지. 이 시대의 흐름 같은 게 이제 피부로 막바로 와닿는 거니까. 자, 문지혜, 문지혜님. 자, 이우혁쌤이 보실 겁니다. 문지혜님 2만원 감사합니다. 81년생. 결혼한 지 4년. 저는 아이가 없을까요? 아직 아이가 없답니다. 81년생. 박비 40. 40살이시네. 남자가. 87년생 여자분이신데. 34살. 여자는 토끼. 남자분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건강상으로. 여자분 같은 경우도 무슨 자궁 쪽으로 어떤 질환이 있는 걸로는 안 보여요. 근데 여자분 자체가 일단 자궁이 많이 차고 냉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 아닐까 싶고요. 내 바람이 있다면 내년 정도에 임신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는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정말 미안한데 2년만 더 고생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그 여자분께서 임신을 원래 늦게 하는 수예요. 결혼 늦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은 임신을 원래 늦게 하는 수예요. 내가 볼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34살인데 36, 7 수에 임신해서 아기 낳지 않을까 싶네요. 꼭 삼신 할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시길 개인적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축하. 요즘은 아이 임신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죠. 지난주에 나오셨던 체리나 씨. 맞아. 거기도 인공수정 뭐 이런. 이번주에 나가시는 미나 씨도. 미나 씨도. 아 그랬구나. 최하정 씨 5,000원 감사합니다. 엑소 때부터 팬이시라고 너무 감사해요. 마녀 선생님은 이제 한 달 동안 유혁쌤이랑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이우혁쌤의 그러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막 버럭하고 막 이렇게 휘업하고 스토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대상 노릇도 하시지만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진중하고 의외로 이렇게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그 모습이 이분이 역시 만신은 만신이고 박수는 박수다. 그 말은 만신, 여러 신을 다 모시고 계시니까 나름의 섬세한 그 특색이 예, 잘 나오는 것 같아. 색깔이. 그래서 역시 무당은 무당이다. 인기 되게 많으세요. 진짜 로즈. 남현우쌤 크. 남현우쌤 크.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우리 남현우쌤한테 우리 샛별만신 샛별만신 하잖아. 내가 눈꽃만신쌤한테 이렇게 말할게. 샛별만신 이게 아니라 우리 눈꽃만신쌤은 떠오르는 만신이 아니라 이미 떠오르는 만신이다 라고 한마디 딱 하고 싶어요. 이미 뜬 만신. 이미 떠오른 만신. 떠오르고 있는 만신이 아니라 떠오른 만신이야. 최고예요. 영광입니다. 난 자꾸 칭찬만 하고 싶어. 조혜킴, 이우엽쌤 진짜 디테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맞대니까. 자, 여러분 한 달간 여러분과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이우엽, 이도사님하고 대만신들 뜨거운 사랑 같이 받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자, 한 말씀. 나를 여기까지 나오게 한 순조. 나를 이 대만신이 아니라 실시간 생방에 나오게 만든
사람은 아마 우리 눈꽃마녀 쓰니까 없을 거고 앞으로도 누구도 나를 여기에 막 끌고 오시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래도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한 달을 즐겁게 함께 해주신 유미혁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시 시대의 만신들 많은 시청 바라시고 게스트 미나씨입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